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바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십시오. 만나와 안식일에 대해서, 또 31절로 36절은 만나 1오매를 대대로 보관하라. 정말 이 광야의 학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너희가 축복의 그릇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돼야 담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보여요. 내 믿음의 그릇을 갖춘 다음에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예요? 은혜의 그릇이 준비됐느냐, 은혜를 받을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러한 훈련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와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지만 안식일은 어때요? 또 안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나오지만 안식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은 또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도 혹시 만나가 있을까 해서 나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들이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순종하지 않았다. 물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 한 오매를 대대로 보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매일같이 뭐를 주세요? 만나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성실하신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매일같이 여러분, 아마 이 만나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야, 이 만나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또 만나가 내리잖아요. 심고 거둬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대로 기억하게. 유월절, 무교절, 바로 열 가지 재앙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도 어떻게 해요?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 여러분,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만 또는 절기와 같이 대대로 물려주고 또 알게 하고 또 그 기념일을 지키고 참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후세 대대로 십계명과 함께 이 돌판에 같이 만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생활에서의 그 광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은 뭐예요?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뭐 만나뿐이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구름기둥이 있어야 돼. 또 저녁에는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그러니까요,
불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뭐예요? 4년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는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만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꼭 어떤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하라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21절부터 24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달에는 두 배로 고단 사람당 2호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거룩하게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나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루가 지나면 냄새나고 구더기가 껴야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두 배로 거둬라. 왜요? 안식일이 있을 때는 너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내일은 쉬는 날이다. 거룩한 안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 바로 만나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는 것. 이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일곱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두 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참 이 광야는 군대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말씀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씀을 지키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지 말아라. 자기 거처에 있어라. 그 말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쉬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공급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쉰다 그래서 뭐 내 그냥 뭐 집에서 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날인 것입니다. 31절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거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을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 이로매를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왔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응. 여러분 보세요.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하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라. 대대로 보관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당장은 만나를 감사하다고 참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들이 잊어버릴 것까지 뭐한 거예요?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참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유월절 그 당시 막 열 가지 재앙이 닥칠 때는 막 중요하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사람들 어때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뭐 아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도요. 진짜 코로나 끝났다고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어때요? 언제 코로나 있었냐는 식으로 보여버려요. 잊어버려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대대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보관하라. 그 말은 뭐예요? 대대로 이 은혜를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할렐루야. 3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 아론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고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지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경기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정착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경기 이를 때까지 가나안에 가서는 만나를 못 먹어요. 뭐 그럼 그 땅이 뭐 왜요? 정착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아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것을 대대로 감사하며 기억하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